경기도와 중국 산둥성이 자매결연을 맺은 지 10주년이 됐습니다. 두 지역은 북한을 포함해 일본과 몽골, 러시아까지 아우르는 동북아 평화경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.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 10주년을 기념해 도를 방문한 중국 산둥성장.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궁정 산둥성장과 두 지역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 지사는 북한과 일본, 몽골, 러시아를 합친 평화 경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. 앞으로 가야 될그 길이 뭔데 그 중에 힘이 저는 이게 동북아 평화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궁정 산둥성장은 이 지사의 생각에 공감한다며 정기적인 회담 개최와 항만, 과학기술, 서비스 분야 교류 등을 제안했습니다. 교류 협력 분야에서는 기업들이 두 지역에 서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농업 분야에서는 우수한 지역 과수 자원을 연구하고 희귀 식물 재배 기술을 교류하기로 했습니다. 또 경기도 산둥성 발전 포럼과 복지 분야 학술 토론회를 정례적으로 열고 사회복지와 인구 고령화 대응 관련 정책과 이론을 공유합니다. 경기도는 중국 경제 빅3로 불리는 산둥성에 이어 광둥성과 장쑤성 고위 인사를 만나는 등 대중국 경제외교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. 경기 슈TV 최창순입니다.